안녕하세요. 해그린입니다. 이렇게 까마차가 하나 가요. 신차 주행 연습을 하고 합니다. 까맣게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여보 그거 뭐라 그래요? 저걸 씌우는 거를? 이제 그 보안 때문에 신차니까 또 이제 주행 연습을 하고 있고 이렇는데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이렇게 그거 할까봐 저렇게 하고 한대네요. 뭐 시커먼 게 하나 가고 있어요. 신기해서. 아니 그 옆지기가 신랑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봐 하고 지나가는데 계속 또 제 앞에 보이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좀 전까지 한 그 서울에서 한 3시간 운전했나요? 그래서 우리 식사한 데가 어디예요? 충청도. 천안. 천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식사를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제가 한 시간을 몰고 오고 아저씨가 지금 하고 있어서 전 한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저는 처음에 뒤에서 햇볕이 들어오니까 아 요새는 햇볕 가리개가 저렇게 세련되게 나오나봐 이랬어요. 그런데 신차 주행을 저렇게 해본답니다. 고유 주행을 해서 또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런데 일종의 보안을 유지를 한대요. 그래서 외형까지 차 덮개를 씌워서 저렇게 운행을 한대요. 처음에 무슨 멀리서 보니까 장갑차, 트렁크, 크렘린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. 우리 아들은 밥 먹고 열심히 자고요. 아저씨는 저하고 교대를 해서 가고 있어요. 아저씨가 절대 저한테 운전대 안 줬었거든요. 지금 운전대를 조금 주네요. 믿는 건지 늙었는 건지. 그냥 가다가 지루해서 아이고 많이 흔들려요. 아이고 아저씨가 열심히 또 가봐주네 따라가봐주는데 아니 그래 저는 저런 모습을 처음 보거든요. 그래 신기해서 일단 담아 봤습니다. 안 보여요. 앞에 있어요. 이상입니다. 여러분들 염려 덕분에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